네, 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우리 today's 8th of August, 우리 Mon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did you see 하면은 봤니? 라는 얘기죠. 그래서 did you see my car keys? 해가지고 우리 차 키 봤니? 내 차 키를 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did you see 많이 보실 거지만 대체적으로 have you seen my car keys? 이렇게도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id you see my car keys? 혹은 have you PP 형태로 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car key 좀 본 적 있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have you seen my car keys? 혹은 did you see my car keys?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약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did you see로 물어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요, yes, I did, 혹은요, no, I didn't,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게, did you see my car keys? 라고 했는데, no, I haven't seen them, 이라고 얘기를 해서, have로 물어봤으면은, yes, I have, 나 본 적 있어, 혹은 봤다, 라고 할 때, yes, I have, 혹은요, no, I haven't 해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걸 못 봤다 혹은 못 본 적이 없다 No, I haven't seen them 해가지고 내가 그것들 이 keys라고 얘기했으니까 them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No, I haven't seen your car keys라고 얘기를 하셔도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haven't까지 가지 말고요 그냥 이 친구는 haven't에서 정말로 이 친구랑 비슷한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이에요, 천국 Heaven, heaven Heaven sound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heaven. You haven't heard about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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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나 크게 차이 없어요. 그래서 no, I haven't seen them 해가지고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 자, see는 보다고요. 그 다음에 saw가 바로 봤다고요. 그 다음에 봐 왔다라고 할 때는 seen에서 see, saw, seen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그것을 보질 않았는데 언제 동안 하루 종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며칠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haven't seen them 하고 나서 여기 전치사 in을 만들어주시고요. days를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며칠 동안 본 적이 없는 거고요. 몇 주 동안 보지 못했을 때는 weeks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몇 달 동안은 뭐 months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몇 년 동안은 years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have not pp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을 얘기를 할 때 이 in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조금 주의하세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제가 기간 동안을 나타낸 전치사는 for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in을 쓰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haven't seen them all day 라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 M 사운드랑 all 사운드가 연결되면은요 them all, them all, them all 사운드라면서 them all 사운드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I'll take them all, I'll take them all, I'll take them all, I'll take them all, I'll take them all 자 이게 all이 아니에요 all 사운드이기 때문이에요 all, all, all 사운드 조금만 주의하세요 그래서 them all day 괜찮아요 네. them all day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ll day는 하루 종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강조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의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려면 여기다가 all day long까지 만들어주시면 이게 조금 더 all day의 강조가 된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all day long 하면은 하루 종일 본 적 없어 라는 그런 느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can't find them 해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Anywhere, 어디에서라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I can't find them 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네요. 자,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요. 살짝 늘려주시거나 강조를 조금만 더 강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I can 살짝 늘려주시거나 Fiji can wait. No. Fiji can'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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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I can find 해가지고 find에다 강세를 찍어주시던지 아니면 I can 해가지고 can에다가 강세를 찍어주시던지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this! 어쨌든 안 되겠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확실하게 취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I can't find them 하고 쉬어주시고요. 어디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 anywhere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I can't find them anywhere 괜찮은데요. 여기 M 사운드랑 어랑도 연결되면서 them anywhere, them anywhere, them anywhere 그래서 them any 사운드가 연결되면서 them anywhere, them anywhere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ou can't find them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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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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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find them anywhere. 자, 그래서 anywhere 할 때 any에다가 약간 강세를 많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어디에서라도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did you look 해가지고 너는 봤니?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look for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무엇무엇을 찾다라는 얘기여서 look for them 해가지고 그것들을 찾았니? in your jacket pocket에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됐었던 부분인데 길게 그냥 쓰는 거 싫으니까 그냥 look 자체를 그냥 봤니? 찾아봤니라는 기보다는 그냥 봤니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찾니라고 할 때는 look for something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look at은 그냥 보다, 그 다음에 look for는 찾다의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into도 한번 알아두세요. into 같은 경우는 약간 조사하는 경우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 look up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조금 뭔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look for 무엇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 그냥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봤니라는 의미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라서 Did you look in your jacket pocket? 이렇게 해서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질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K 사운드랑 in이랑 연결이 되면은요. Look in, look in, look in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Look in, look in. 그런데 look in your jacket pocket 괜찮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Look in your 사운드 내면서 look in your, look in your, look in your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걸 아예 안 쉬어버리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Look in your 이렇게 달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When I look in your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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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 look in your eyes. 자, 그래서 did you look in your jacket pocket?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자켓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왜 jacket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대체적으로 앞에 강세가 찍혀 있으면서 자음 다음에 et 사운드로 끝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웬만하면 약간 it 사운드, 약간 it 혹은 약간 at처럼 사운드가 약간 finish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녀석이 jacket, jacket, jacket. 그 다음에 이 녀석이 pocket, pocket, pocket.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id you look in your jacket pocket?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요것도 본 적 있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Have you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looked in your, looked in your We'll find him. Have you looked in your room? And in Graham's too. We'll find him. Have you looked in your room? And in Graham's too. We'll find him. Have you looked in your room? And in Graham's too. We'll find him. Have you looked in your room? And in Graham's too. We'll find him. Have you looked in your room? And in Graham's too. That is the first place. Is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어프시피 is를 그때는 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첫 번째 장소예요. 라는 얘긴데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 거기 봤어? 야 거기가 내가 처음으로 찾아본 장소였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as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간혹 가다가 이거를 어프시피 s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정확하게 시제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was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That's the first place 하면 첫 번째 장소입니다. 대시 생략이 되어 있네요. That I looked 해가지고 내가 찾아봤던 첫 번째 장소다. 자, 이 place와 내가 찾아봤던 그 장소가 같기 때문에 that으로 얘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은 where이라고 얘기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at's the first place where I looked 혹은 that's the first place that I looked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일단 first place에서 STP
자음 세 개 중에서는 T 사운드, 자음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first place라고 사운드를 많이 들으실 거지 first place라 T 사운드 잘 못 들으실 거예요. First place, first place. So first place 하고 쳐주시고요. 대시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I looked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은요 place I까지 연결되면은 first place I, first place I까지 다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place I에서 I까지 first place I, first place I, place I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first place I looked, first place I looked 이렇게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looked가 아니고 looked예요. Well of course I 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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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yes, the first place I looked 돼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봤었던 장소야 그랬더니 maybe 아마도 you left them 하셔도 괜찮고요. Maybe 대신에 그냥 you might 해가지고 might 동사로 얘기를 하시나 maybe로 동사를 얘기를 하시나 크게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약간 might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약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maybe랑 you might이랑 크게 차이 안 두셔도 됩니다. So maybe you left them 해가지고 너 아마도 거기에다가 놔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leave 동사 잠깐만 가보도록 할게요. leave는요 첫 번째 뜻이 뭐죠? 떠나다의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남기다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다라는 뜻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leave의 과거 동사가 바로 left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것까지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leftover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남긴 음식이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leftover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maybe you left them 해가지고 그것을 남겨뒀겠지. 어디에요? in the car에서 자동차 안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left them에서 대체적으로 ft로 끝나는 친구들은 입술이 약간 튕겨요. 왜냐하면 F 사운드는 윗니가 아랫입술을 붙잡은 상태에서 바람이 훅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ft, ft 하면서 아랫입술을 좀 튕겨줘요. 그래서 left가 아니고 left 하면서 ft, left 사운드예요. 근데 left them에서 자연스럽게 가운데 자음 T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으면서 거의 left them, left them, left them처럼 사운드를 들으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left them, left them, left them 이런 느낌. I just left them in th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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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eft them in the car. 혹은요. 여러분들 또 들어보실 수 있는 게 또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지니까 일단 left them in the car. 혹은 M 사운드랑 in이랑 연결이 되면은요. them in, them in, them in 혹은 약간 them in, them in, them in 사운드가 될 수가 있어요.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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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aybe you left them in the car. 이렇게 해서 너 아마도 차에다가 놔뒀겠지 뭐 그랬더니 I never thought of that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했으면은 I've never thought of that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자 근데 나는 결코 생각을 안 했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하니까 그냥 I never thought of tha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never 사실 많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didn't think of that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들 never 쓰는 순간 결코의 느낌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 never thought of that 당연히 thought of that 괜찮겠습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어지면 되니까요. 근데 뒤에서 많이 이거는 끊어주시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이 좀 나셨으면 좋겠는데요. GHT로 끝나는 친구들이 모음 사운드랑 연결이 될 때는요 GH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선 발음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손가락으로 잠깐만 가려보세요. 그러면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thought of that 사운드가 thought of that, thought of that 사운드로 thought of 사운드로 굴려지는 거예요. I thought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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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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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t of that. So thought of, thought of, thought of, thought of, thought of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굴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think of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무엇을 생각해보는 거, 약간 think about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포괄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약간 고려해보는 느낌까지 같이 알아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hought about that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약간 여기에서 뭐 thought about that, 그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여기선 좀 좋긴 하겠죠. 그랬더니 I've done 해가지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란 얘기예요. 자, 우리 do, did, done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죠. 자, 근데 I've 보다는 거의 I've 사운드가 나거나, 왜냐면은 I 사운드이기 때문에 I've don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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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I 사운드는 빨리 넘어가면 아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V, E 사운드랑 연결되면서 그냥 of 사운드가 만들어지는데 I've done that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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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당연히 I have이니까 I have done, have done, have done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I have done 혹은 I've done 사운드가 나겠죠. So I've done them plenty of times 해가지고 plenty of 제가 뭘 알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 lot of 혹은요 lots of, a ton of, tons of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plenty of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제가 단어 사이에 NT 사운드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 뒤에 있는 T 사운드는 날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인터넷이 인터넷이라고 들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plenty 사운드는요 plenty 사운드로 되면서 plenty of, plenty of, plenty of 사운드로 들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Sure, plenty of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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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ve done this plenty of time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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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요. I've done that plenty of times. Plenty of times. Plenty of times 사운드로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이 times는 그 New York Times의 그 times는 아닐 것 같고요. 이 times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아니에요. 자, 이 times는 여러분들 번입니다. 몇 번이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one time 아니면 once를 많이 쓰고요. 두 번부터는요. two times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은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라고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두 번, 해서 2회. 두 번째 뜻은 뭐예요? 2배수라고 해서 두 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 times, 4 times, 10 times 하면 10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배수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제가 곱하기를 뭐라 그랬죠? 한 번만 더 정리하세요. multiply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곱하기.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ve done that plenty of times 해가지고 많이 했어. 그랬더니 I hope 해가지고 여러분들 hope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긍정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I hope I didn't lock 해가지고 내가 lock을 하지 않았기를 바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얘기가 됩니다. wish랑은 좀 달라요. 제가 wish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wish 다음에 동사 나올 때 주어 동사 얘기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주어 과거 동사가 되면은요 뭐뭐 하기를 바랬었는데 라는 얘기로 현재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한다라고 많이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I hope I didn't lock 해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lock 같은 경우에는 lock 무엇인 장소가 되면은요 장소에 무엇무엇을 잠가 놓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Lock them 해가지고 Lock my keys 해가지고 내가 내 keys들을 in the car에서 car에다가 내 자동차에다가 잠그지 않았기를 바래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I hope 하고 셔주시고 대시생략이 되어 있는 거니까 So I hope I didn't lock 혹은요 I hope by가 되면서 by 사운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I hope I can pass this hot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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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didn't 가지 않고 우리는 didn't 사운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I hope I didn't lock them. 근데 lock them은 웬만하면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왜요? 그것들을 잠가 놓는 거니까. So lock them 하고 쉬어 주시고요. In the car. In my car. In the car.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lock them 하고 쉬어 주시고요. In the car. 혹은 lock them in the car 해가지고 여기 them in 사운드가 연결된 것처럼
데민 사운드로 연결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락 무얼인 장소 요것도 많이 쓰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서만 살아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삑삑삑삑삑삑 그런 자동문이 아니고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랬다가 그게 자동으로 닫히면서 문이 잠겨지는 그런 식의 집들이 많아요. 미국 집들은. 그래서 제가 이사를 몇 번 다녀봤었어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잠기는 집이 많았었거든요. 한국 집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키를 안 들고 문에 나갔다가 오! 하고 문이 잠기면은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문 아저씨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 아저씨를 locksmit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야 돼요. call a locksmith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go to 해가지고 그 아저씨에게 가는 거죠. Hey, now I gotta go to the lock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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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저씨한테 직접 가가지고 몇 동 몇 톤데요. 요거 문 좀 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락스미스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이 잠겼거든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I am 혹은요 I get 하고 나서 locked 하면은 나는 지금 갇혀진, 닫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 밖에서 닫혀지거나 아니면 문 안에서 닫혀지거나 근데 대체적으로 문 밖에서 닫혀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locked out이 돼요. 그래서 locked out 어딘가의 밖에서 닫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locked out of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돼요. 그러면은 장소의 밖에서 잠겨지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locked out of my car 하면 어떻게 되세요? 내 자동차에다가 키를 두고는 문이 잠겨버렸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Damn it. Hello? Hey, Lily, I'm locked out of my apartment. I need to come pick up my extra key. Hey, Lily, I'm locked out of my apartment. I need to come pick up my extra key. Hey, Lily, I'm locked out of my apartment. I need to come pick up my extra key. Hey, Lily, I'm locked out of my apartment. I need to come pick up my extra key. Hey, Lily, I'm locked out of my apartment. I need to come pick up my extra key. 내 아파트 안에다가 키 놓고 문 잠겨버렸다. 왜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자기가 문을 잠그려고 하지 않아도 문이 대체적으로 미국 집은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처음에 이러한 경우에서 되게 많이 실수를 했어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 기숙사에 살 때도 그랬어요. 미국에서 기숙사에 살 때도. 그래서 되게 많이 이 락스미스 아저씨를 되게 처음에 되게 많이 부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사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조금 door 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I am locked out of 혹은요 I get locked out of my apartment 혹은 my car 요런 것들에서 여기다 장소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는 my dorm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제 dormitory에 제 기숙사에다가 제 키 두고 제가 문이 잠겨버렸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공짜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ee you guys on 우리 Tue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